안녕하세요. 346페이지 할 차례죠. 맞아요. 346페이지. 자, 367페이지 1번 문제 보겠습니다. 계약서 작성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옳은 것은 아닌데 1번 어른 나는 이 주택의 진정한 소유자다라고 주장하는 자가 있고 이웃도 이를 인정하므로 이웃의 확인서를 받아서 계약 체결하면 된다. 안 되죠? 진정한 소유자인지는 367페이지 진정한 소유자인지는 주민등록증, 등기사항증명서, 등기필정보 등을 확인해야 됩니다. 기출문제 지문입니다. 1번에 1번이 나는 진정한 소유자이다. 이웃도 인정했다. 이웃 확인서 받으면 된다. 틀렸습니다. 2번 등기부를 확인하여 진정한 소유자가 다른 사람이고 어른 임차인임을 확인한 경우 병이 매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데는 아무런 법적 제한이 없다고 설명하였다. 진정한 소유자가 따로 있는데 임차인하고 매매계약했다. 말이 안 되죠? 3번 주택의 소유자에게는 민법상 당연히 그 대지사용권이 인정되므로 대지사용권을 유무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 걱정해야 됩니다. 건물과 토지는 우리나라는 별도의 부동산입니다. 원칙적으로. 그래서 틀렸고 4번 등기부상 어른 소유자이나 미성년자인 경우 정이 그 후견인임을 확인하여 정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도 소유권을 취득한 데는 법적인 문제가 전혀 없다고 했다. 이것도 틀렸습니다. 후견인인 경우는 그 친족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 친권자라면 부모라면은 바로 그 부모하고 해도 되지만 그래서 4번도 틀렸고 5번이 정답입니다. 소유자 을이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라도 을의 친권자인 부모가 위 주택에 대한 병과 을과 병의 매매계약에 동의하였다면 그 계약은 유효하다. 예, 알겠습니다. 미성년자나 피한정 후견인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으면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에 답 5번입니다. 3번 보겠습니다. 3번 개업공개사가 계약서 작성에 관한 설명으로 타당한 것은 전부 민법 내용인데 1번 거래당사자는 거래당사자 간의 약정사항을 서면화하는 것이므로 개업공개사의 주관적 의사는 기재할 필요가 없다. 계약서에 주관적 의사를 적을 필요는 없죠. 객관적 사실만 적고 의뢰인이 요구하는 것만 적으면 돼요. 보통 해보니까 임대인들이 막 그 세 많이 나본 분들은 자기한테 유리하게 특약을 자꾸 넣어달라고 그래요. 예를 들면 상가 같은 경우는 나중에 세입자 안 나가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의뢰인들이 요구하는 것만 서로 이렇게 임대인이 이렇게 요구하는데 적어도 되겠습니까? 임차인한테 또 물어봐야 되겠죠. 무조건 일방적으로 적으면 안 되고. 예, 그래서 주관적 의사는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1번이 맞는 말이고요. 2번 개업공개사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표준 서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X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표준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현재 권장하는 계약서도 없습니다. 근데 올해 신설된 게 상가 임대차 계약서 표준 서식은 법무부 장관이 정해서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가 권리금 표준 계약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올해 두 개 신설됐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3번 매매계약서에서 정원수, 정원석 등 미공시 중요 시설물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은 경우 그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귀속된다. 매수인에게 귀속되죠. 민법 100조 2항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규정에 의해서 아무런 특약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매수인한테 줘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매도인이 나무 뽑아간다고 하면 가격을 깎아야 되겠죠. 그만큼. 자, 그 다음에 4번 계약서에 기재된 면적이 실제 면적과 다른 경우에 거래대금 정감 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발생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수량 매매냐 필지 매매냐가 문제인데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면 발생할 수 있을 것이고요. 필지 매매라면 인정이 안 될 수도 물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매수인이 물으면 만약 면적이 100평이라고 샀는데 90평밖에 안 되면 어떻게 할 거냐 물으면 그런 거는 수량을 지정한 매매로 계약서 써야 되겠죠. 그러면 만약에 나중에 청약을 해서 면적이 다른 경우 실제 면적하고 이 공부상 면적이 다른 경우는 청량한 면적대로 정감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무조건 감액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매도인 또 열받잖아요. 그러니까 공정하게 중개를 해야 돼요. 매도인이 만약 면적이 더 늘어나면 매도인 더 받고 모자라면 매수인이 돌려받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5번 거래계약서는 최소한 5통 이상 작성해야 된다 했는데 법조문에는 몇 통 이상 적으라고 명문 규정은 없어요. 직접 해석상 문제인데 매도인 한 통, 매수인 한 통 쌍방 교부하라는 말은 있고요.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가 5년 동안 보존해야 된다는 말이 있고요. 그럼 최소한 3통은 적어야 되죠. 거기다가 만약 공동중개라면 개업공개사 각각 보존해야 되니까 4통 적을 수도 있고 또 여러 명이 공동중개하면 5통 적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해석상 최소한 3통 이상은 적어야 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계약서 금인 받을 때는 사실상 거의 5통 가까이 적어야 돼요. 금인계약서 또 3개가 필요하니까. 근데 보통 시험에는 3통 이상 작성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법조문에 직접적인 규정은 물론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5번. 틀린 것인데 남편 재산을 아내가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리권이 수혜되는지를 확인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사고 많이 납니다. 남편 부동산을 부인이 팔아가지고, 세 나가지고, 부인이 돈 받아가가지고, 나중에 이혼하고 부인은 가고 없고 이래가지고 문제된 적이 있어요. 꼭 대리권 수혜했는지를 확인해야 되고요. 만약에 확인 안 했다면 남편 통장으로 입금시키면 되겠죠. 소유자가 남편이라면 돈을 남편 통장으로 입금시키면 거의 사고가 안 나요. 부인한테 직접 현금으로 주면 문제가 돼요. 그래서 항상 처음에 계약금은 반드시 통장으로 입금을 시키는 게 좋아요. 나중에 보통 우리 돈 빌려줘도 차용증 같은 거 받기 민망하잖아요. 한 2천만 원까지는 아주 많으면 몰라도 그런 경우는 통장으로 입금시키면 나중에 그게 입증 자료가 될 수도 있더라고요. 돈 빌려주고 못 받으면 그 사기죄가 성립해요, 안 해요? 한다고? 그게 당연히 한다고 볼 수는 없어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사기라는 거는 기망행위가 있어야 돼요. 2단의 고의가 있어야 된다고 반드시 기망행위로 인해서 재산적 그 편취하는 행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잘못하면 뭐 이자를 몇 번 받고 이렇게 하면은 안 될 가능성이 많아요. 2번 당사자가 행위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주민등록증을 통해서 확인했다. 주민등록증에 뭐 행위 능력이 있는지 나타나는 거 있기는 하죠. 미성년자는 나타나잖아요. 주민등록증에 미성년자는 나타나는데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은 후견 등기사항 증명서라고 했는데 피한정 후견인이면 후견 등기사항 증명서를 보면 되고요. 그럼 아무런 깨끗하다 이거는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부존재 증명서를 발급받았는데 가정법원에 가가지고 그래서 가정법원에서 저도 어떤 분이 연락 왔더라고요. 등록 신청해도 이게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지 확인해야 되잖아요.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그래서 등록관청에서 그 법원에 가서 피한정 후견인 부존재 확인서 발급받아가지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등록 신청하려고 하니까. 제가 그래서 이게 말도 안 되는데, 이거는 원래 정부에서 자기들끼리 행정 정보망을 통해서 확인하는데 왜 나보고 해오라고 하냐. 그 이유가 뭔지 알려달라 했더니만 행정자치부하고 연락해보더니만 안 해도 된다 하대요. 제가 잘 몰랐습니다. 그냥 우리가 확인할게요 이러더라고요. 확인은 우리 등록 신청할 때는 자기들이 직접 확인합니다.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우리가 알아보려면은 좀 이상한 사람 오면 이런 거 떼오라고 해야 돼요. 오락가락하고 말 이랬다 저랬다 하고 이런 사람이 있으면은 혹시 피성년 후견인지 피한정 후견인지 부존재 증명서 발급받아 와야 돼요. 근데 멀쩡한 사람 오는데 이런 거 발급받아 오라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근데 이 후견 등기사항 증명서는 그래 상대방은 발급을 신청할 수가 없어요. 본인이 피성년 후견인 자기가 떼와야 돼요. 그래서 참 어려워요. 개업공개사가
100% 법을 지키기가 정말 어려워요. 2번이 그래서 답입니다. 주민등록증은 미성년자는 주민등록증을 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미성년인 아들의 재산을 부가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모의 의사를 확인해야 된다. 예, 부모가 생전했을 때는 친권은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처분하고 나면 부인이 나는 처분하라 소리 안 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이혼을 하면은 뭐 친권자를 지정하게 되고요. 만약에 미성년자가 있다면 그 부모가 생존했을 때는 원칙적으로 공동으로 행사하기 때문에 부모 모두 동의를 받아야 된다. 친권자, 법정 대리인. 4번 종중재산의 종중소유의 재산은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종중규약이 정하는 바가 있으면 이에 따르고 규약이 없으면 종중회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민법 최근 판례에 보면 종산, 문중산에다가 종원의 분묘를 설치하는 행위도 이거는 사용 수익하는 행위가 아니라 처분 행위로 사원총회 결의가 있어야 된다. 총류인 경우에는 사용 수익은 개별적으로 할 수 있죠. 그러나 처분 행위는 사원총회 결의가 있어야 됩니다. 5번 피한정후견인이 법정대리인인 한정후견인의 동의서를 가지고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해도 된다. 피한정후견인, 그 다음에 그 미성년자인 경우는 가능합니다.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으면 그자와 직접 해도 되고요. 피성년후견인의 경우는 반드시 피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인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7번 보겠습니다. 370페이지. 지금 하고 있는 건 민법 내용이니까 그렇게 시험에 많이 나오는 부분은 아닙니다. 7번입니다. 지금 그 기출문제가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다 그냥 문제하고 있잖아요. 기출문제라고 적힌 게 없잖아요. 7번 유의사항 틀린 것입니다. 1번 계약서 형식은 당사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다. 법정서식이 없다. 법정서식이 없는 게 거래계약서, 금인계약서, 공동중개, 공동사무소 설치신고서, 정정신청서, 중개보수영수증 이런 것들은 법정서식이 없습니다. 일반 중개계약서는 법정서식 있죠. 전속중개계약서, 확인설명서 이런 것들은 법령에 규정된 서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형식은 자유롭게 정할 수는 있는데 다만 필요적 기재사항 9가지는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당물, 개거, 인권조, 화계약 9가지 필요적 기재사항은 암기해야 됩니다.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2번 실제 면적이 부족한 경우 감액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제곱미터당 매매계약을 기재할 필요가 있다는 맞는데 그러면 또 민법 판례에 의하면 제곱미터당 단위면적당 금액을 기재하였다면 당연히 수량을 지정한 매매로 인정된다. 이건 X죠. 단위면적당 금액을 기재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가격 산정을 위한 방편에 불과한 경우에는 필지 매매로 인정한다는 게 민법 판례입니다. 3번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하는 게 원칙입니다. 감정평가 비용이나 청량비용 이런 것들은 매수인 매도인이 균분하는 게 원칙입니다. 매매비용 균분입니다. 그 다음에 포상금도 50만원인데 두 명이 오면 균등하게 분배합니다. 25만원씩 각각 주는 게 아닙니다. 근데 각각 하는 거는 뭐가 있어요? 중개보수는 각각입니다. 중개보수는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습니다. 균분인지 각각인지 신경을 쓰시고. 자, 그 다음에 4번 농지를 매매하는 경우에 농지 취득자익 증명을 발급, 농지 전용 허가 등을 조건으로 할 필요가 있다. 뭐 농지 취득자익 증명 발급 못 받으면 뭐 계약을 무효로 하기로 한다 이런 특약을 적을 필요는 있다는 얘기죠. 필요하다면. 근데 현실적으로는 농지 취득자익 증명을 못 받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농지가 아닌 경우에는 못 받아요. 뭐 농지인데 건물이 무가 건축물이 많이 있다든가 이렇게 하면 농지가 아니라고 안 내주더라고요. 뭐 그런 거는 오히려 나쁠 거 없어요. 농지가 아니라서 농지 취득 안 내주면 그 발급을 안 해주는 사유서를 적어가지고 하면은 소유권 이전 등기 할 수 있어요. 농지가 아니라서 발급을 못 받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농지 전용 허가. 전용 허가나 전용 신고는 농지 취득자익증명 받아야 되지만 전용 협의는 농지 취득자익증명 안 받죠.
자, 그 다음에 5번 건물의 경우 하자담보 책임에 관하여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면 장차 하자담보 책임을 물을 수 없다 했는데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특약으로 배제할 수는 있습니다. 강행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6개월 이내죠. 6개월 이내 보통 매매계약하고 6개월 안에는 뭐 예를 들면 지붕에 다 물이 새고 이렇게 했는데 거짓말 했으면은 하자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7번에 답 5번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여러분들이 계약서 쓸 때 이거 하자 알고 있으면 말해야 됩니다. 매수인이 가만히 있겠어요. 사고 나서 중대한 하자가 있으면 중개사무소 와서 막 영업방해를 해도 합니다. 그러니까 꼭 말해야 됩니다.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모르고 있는 경우도 많아요. 장롱 같은 거 드러내면 거의 다 결로현상이 있어가지고 오래된 아파트는 막 전부 벽지 다 물 새고 이런 게 많죠. 대부분. 그래서 그런 거는 웬만하면 벽면 및 도배 상태 깨끗하다 이렇게 적지 마세요. 저는 더럽다고 저기 왜 더럽다 적냐 이거 오래돼서 원래 오래된 건 다 더럽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그 깨끗하다 해놔놓고 나중에 장롱 드러내면 장롱 뒤에 있는 거 안 보이는 거는 설명 안 해도 된다. 그런 법이 없어요. 보이든 안 보이든 다 설명해야 돼. 확인 설명. 근데 그 할 수가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오래된 아파트 있는 같은 데서 중개업을 하면 굉장히 피곤해요. 이런 거 하자담보 이런 것 때문에 하자책이 뭐 보일러 뭐 안 나온다 뭐 물이 안 나온다 터졌다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와요. 짜증나서 못하겠더라고. 그것도 가장 힘든 게 월세 이거 조그만한 거 뭐 30만 원 이런 거 월세 주는데 아가씨 혼자 사는데 아가씨가 아니고 아저씨 뭐 좀 쳐주러 오세요 이렇게 하니까 무서워요. 그런 소리 들으면은 그러니까 싸운다고 이제 옆에 있는 여자하고 그 혼자 저 가서 오지 말고 거기서 살지 왜 왔냐 하고 싸우고 밤늦게 가서 해주고 오면 그렇다고 오라는 거 안 갈 수도 없고 미쳐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그런 데서는 부동산 안 하는 게 좋아요. 갈 때는 두 명 가야 되겠죠. 혼자 가면 잘못하면 당할 수가 있어. 혼자 가놓고 무조건 당했다 이렇게 하면 당한 사람 말만 믿지 판사가 한 사람 말은 전혀 안 믿거든요. 녹화를 하면서 갈 수도 없고 정말 힘들어요. 그런 경우는. 자, 그래서 5번이 정답이고요. 7번은 8번 틀린 것인데 계약서를 두부 작성하여 거래 당사자가 각각 일부씩 한부씩 교부하고 개업공개사도 4번을 5년 동안 보존해야 된다. 확인설명서 전속중개계약서는 3년 보존이다. 그 다음에 3번 개업공개사는 책임의 범위에 대해서 설명한다. 개업공개사의 책임의 범위에 대해서 4번 보증 설정에 대하여 보장금액, 보장기관 및 소재지, 보장기관과 그 보증금액만큼 배상 책임이 있다고 설명하였다. 말도 좀 이상한데, 어쨌든 틀렸죠, 이거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손해는 7억이 폈는데, 보증 설정 금액은 1억이죠, 우리 개인은. 그럼 1억만 손해배상한다. 이게 틀렸다고. 손해 입힌 전액을 다 배상해야 됩니다. 법 30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이 말에 그 손해라는 건 손해 입힌 전부를 다 배상해야 되죠. 다만 보험회사에서는 보험 설정금, 보험 가입한 금액만큼만 하겠죠. 그럼 7억을 손해 입혔으면 보험회사에서 1억, 나머지 6억은 자기 돈 가지고 배상해야 된다고요. 보험회사에서 1억 배상한 것도 구상권 행사 당하기 때문에 결국은 개업공개사가 전부를 다 배상해야 됩니다. 따지고 보면 조심해야 됩니다. 보통 현업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생각 많이 하더라고요. 보험 들었기 때문에 공제 가입했기 때문에 공제 거기서 다 해결해주고 자기는 전혀 책임이 없다고 착각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구상권 행사합니다. 공제 약관에 보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 입힌 경우 구상권 행사한다고 되어 있고요. 경미한 과실은 구상권 행사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경미한 과실도 손해배상해야 되죠. 모든 과실. 근데 지금 이거는 시험에는 안 나오겠지만 어쨌든 공제약관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잖아요. 공제약관에는 경미한 과실은 물론 구상권 행사 안 한다고 돼 있기는 해요. 중대한 과실 또는 고의가 있으면 구상권 행사를 당합니다. 결국 4번이 답입니다. 손해 입힌 전액을 다 배상해야 됩니다. 보정 설정 한도액 범위 내에서 배상 책임이 있다. 이 말을 X입니다. 5번 개업공개사의 중개 잘못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관계증서의 사본은 거래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해야 됩니다. 또는 관계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제공해야 된다. 전자문서 뭐 이메일로 보내줘도 상관이 없겠죠. 전자문서면. 8번에 답 4번입니다. 그 다음에
11번 보겠습니다. 11번. 틀린 것인데 1번 매매에 관한 비용이란 계약 체결함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필요로 하는 비용으로 감정평가 비용, 개업공개사 보수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게 기출문제인데요. 2번 계약서에 첨부된 인지대, 계약서 작성 비용 등도 이에 해당한다. 그 다음에 3번 계약서를 공정할 경우 그 비용도 해당된다. 그 다음에 4번 등기 비용, 법무사 수수료, 취득세 포함 역시 매매 비용에 포함된다. 취득세는 매수인 내야 되겠죠. 취득세를 같이 매도인하고 같이 내자 이렇게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취득세. 법무부사 수수료도 이 법무사 수수료는 약간 논란이 예전에 있는데 현실적으로 다 매수인이 내고 있잖아요. 등기할 때 들어가는 수수료. 그래서 답 4번입니다. 딱 법조문에는 없어요. 이게 법무사 수수료는 매매 비용에 포함된다 안 된다 이런 규정은 없어요. 이게 해석상 문제인데 약간 논란이 예전에 있어요. 법무사 수수료 부분은. 근데 취득세가 이거는 매매 비용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취득세는 취득한 사람이 세금을 내니까요. 자, 그 다음에 4번이 답이고요. 5번 매매 계약에 관한 비용은 당사자 상방이 균분하여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중개, 그 이게 아까 중개보수도 매매 비용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중개보수는 각각 받습니다. 일반적인 매매 비용은 균분입니다. 균등하게 부담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주로 감정평가 비용 뭐 이런 거 측량 비용 누가 주로 내겠어요? 매수인이 낼 가능성이 많죠. 매수인 측량해보려고 하면 그럼 네가 측량해봐라며 돈 내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대부분 그런 경우가 많아요. 12번 보겠습니다. 12번 틀린 것입니다. 1번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기간이며 이행의 착수라는 것은 준비가 아니고 이행행위 자체에 착수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래서 이행의 착수 중도금 지급하는 게 이게 이행의 착수인데 판례는 그러면 중도금을 지급하러 갔는데 못 만나가지고 사람을 못 만나가지고 못 주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이행의 착수에 해당된다 안 된다? 집에 가니까 없더라. 그래서 다시 돌아왔다고요. 이행의 착수에 해당돼요 안 돼요? 착수에 해당된다는 게 판례입니다. 근데 그 집에 갔다는 걸 입증해야 되겠죠. 혼자 갔으면 매도인은 뭐라고 하겠어요? 집에서 내가 돈 받으려고 눈이 빠지도록 기다리고 있어도 네가 언제 왔냐 이렇게 하면 간 사람이 입증을 해야 되니까 어려워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거의 다 중도금은 통장으로 입금시켜요. 근데 입금시키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저도 몰랐는데 중도금 받기 싫으면 계약 깨고 싶으면 그 계좌를 폐쇄시켜버리더라고. 그러면 통장을 해약해버리면 입금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입금을 안 되게 해야 돼. 만약에 계약 깨고 싶으면 중도금 지급해버리면 못 깨잖아요. 매도인이 팔기 싫으면 누가 돈 계약금 뭐보다 훨씬 더 비싸게 산다는 사람이 있고 계약금을 준다고 하면 입금 못 시키게 해야 되겠죠. 중도금. 그 계좌 폐쇄시키라고요. 만약에 매도인 입장이라면 그런 일이 많이 있더라고요. 실제 실무에서 계좌를 폐쇄시키고 입금하려고 딱 가보니까 아침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돈이. 그럼 계좌 폐쇄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 계약서에 인지를 첨부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도장 안 찍었다고 해서 계약 성립 안 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습니다. 계약 성립은 민법에서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 합지로서 계약은 성립하죠. 그래서 뭐 도장 안 찍었다고 도장 안 찍으면 우리 공인중개사법상 서명 날인 안 하면 업무 정지는 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계약이 효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3번 법인 등기가 있는 주식회사와 계약을 성사시키면서 대표이사 개인과 계약이 아닌 주식회사를 대표하는 자와 계약서를 작성해야 된다고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4번 공유부동산의 계약서 작성은 공유토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고 5번 중도금이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계약을 깰 수 있다. 배액을 상당기간 체고하고 나서 안 되죠. 중도금이 지급되면 이행의 착수에 해당되면 원칙적으로 계약을 깰 수가 없다. 약정해제 또는 법정해제 뭐 채무불이행으로 법정해제 이렇게 아니면 해제할 수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15번 보겠습니다. 374페이지 틀린 것입니다. 1번 미성년자일 경우 법정대리인이 계약을 체결해야 된다. 이 지문도 좀 바람직하지 않아요. 물론 법정대리인이 해도 되고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으면 미성년자하고 해도 상관이 없죠. 근데 반드시 여기는 법정대리인이 해야 되는 것처럼 해놨습니다. 기출문제 자체도 완벽하지 않아요. 공인중개사법은 이때까지 한 번도
완벽하게 맞춘 적이 틀린 오류가 없는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강의하는 동안은 한 17년 동안 보니까 한 번도 오류가 없는 적이 없고요. 1, 2, 1회 때부터 8회 때까지는 오류가 더 많았고요. 지금은 그래도 문제가 공개되잖아요. 옛날에 문제 공개도 안 됐거든요. 시험지 못 가지고 나왔어요. 옛날에는 김대중 정부 때부터 민주화되면서 이거 가지고 나왔고요. 1999년부터 그전까지는 무슨 문제 출제했는지 알 수도 없었어요. 못 가지고 나가고 하니까. 지금은 비교적 그래도 오류는 없는 편입니다. 다 문제가 공개되고요. 출제 오류가 두 문제 이상 생기면 출제위원 자격을 2년간 박탈합니다. 그래서 오류가 없도록 출제하려고 최선의 노력은 하고 있어요. 지금은. 1번도 약간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 말입니다. 2번 등기사항 증명서와 주민등록증을 대조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본인이 맞는지 확인해야 되겠죠. 그만 확인하면 족하다 하면 또 틀립니다. 등기필정보 등도 확인해야 되고 뭐 재산세 납부증명서, 인감증명서, 뭐 여권, 운전면허증 등등 많이 확인하면 많이 확인할수록 좋습니다. 3번 피성년 후견인일 경우에는 반드시 성년 후견인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비성년 후견인의 경우에는 그 법정 대리인하고 계약 체결해야 되고요. 비한정 후견인이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하고 해도 되고 미성년자나 비한정 후견인하고도 해도 됩니다. 법정 대리인이 동의를 받았다면. 그 다음에 4번 1의 경우 계약 이행 행위 종료 전에 성년이 되었다 하더라도 계약은 유효함으로 추인을 받는 등 별도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다. 추인을 받아야 됩니다. 처음 계약할 당시에는 미성년자였고요. 그 뒤에 성년이 되었으면 그 성년이 된 사람의 추인을 받아야 되고요. 안 받으면 취소할 수 있죠. 법률행위. 4번이 그래서 답이고요. 5번 법인 및 단체일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조합원의 위임장 보증서 등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 보겠습니다. 18번 틀린 것입니다. 1번 중개대상물의 가격이 당해 거래상의 중요사항으로 볼 수 있는 이상 법제 33조 금지행위 제4호 당해 중개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포함된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판례는 매도 의뢰인이 의뢰한 가격보다 무척 높은 가격으로 매수 의뢰인에게 제시하고 그 차액을 변치하는 행위도 거짓된 은행에 해당된다. 그래서 이 거짓된 은행은 적극적으로 속이는 것뿐만 아니라 소극적으로 말하지 않는 것도 거짓된 은행에 해당된다. 그래서 1번 맞고 2번 개업공개서는 매도 의뢰인이 진정한 권리자와 동일인지 여부를 알지 못하는 경우 필요한 때에는 등기부와 주민등록증에 의하여 이를 확인하면 족하다, 충분하다. 족한 게 아니라 더 확인해야 되지. 뭐 등기필 정보를 확인해야 됩니다. 등기필 정보. 지금 그래서 사기꾼들이 거의 다 주민등록증만 위조하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운전면허증도 위조 잘 안 하더라고요. 주민등록증을 위조하는데 위조됐는지 여부는 민원 24에 들어가면 주민등록증은 확인할 수 있고 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공단이나 경찰서 홈페이지에 가면은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나무 주민등록증을 그대로 보고 위조했다면 진위 여부 확인이 안 되겠죠. 발급 날짜도 똑같고 그 시장 문수구청 이름장 이름도 똑같아 버리면 그건 안 나타나요. 그렇게 완벽하게 위조한 거는 개업공개사의 책임이 그만큼 줄어들겠죠. 그 확인한 화면을 캡처해가지고 계약서 뒤에다 첨부부 시켜놓으라고요. 이렇게 그만큼 확인했는데도 뭐 사기꾼이 위조한 것까지는 밝혀낼 방법이 없잖아요. 그럼 개업공개사 책임은 그만큼 줄어드는 거예요. 실제 진위 여부를 다 확인하는 걸로 나오면. 요즘 주민등록증 분실하니까 임시주민등록증 만들어주더라고. 나오기 전까지 이렇게 좀 크게 A4용지 한 장 주더라고요. 거기도 밑에 적어놨더라고. 뭐 이 홈페이지 어디 들어와서 이게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 다 적어놨어요. 그 반드시 확인해야 돼. 그 전화를 하든지 홈페이지에 가서 확인해야 되고 전화를 확인하면 담당자 누군지 이름 적어놓고 몇 년 몇 월 몇 시 몇 분 담당자 누구와 진위 여부 확인하였음 이런 걸 적어놓으면 나중에 그게 가짜라 하더라도 그 날짜까지 시간까지 다 적혀져 있으면 아 선량한 관리자의 주무를 다 했구나 이렇게 해서 책임을 그만큼 면할 수가 있어요. 물론
100건 하면 99건 사고 안 납니다. 대충 해도. 그러면 한 건 사고 난다고 대충대충 하다가 습관되면은 한 건 놔버리면 그냥 인생 끝이에요. 몇 억 손해배상 해줘야 되고 더 이상 하기가 싫다고 무서워가지고 손님들 보기가 싫어요. 다 사기꾼 같고 이제 겁이 나서. 그래서 저도 막 자꾸 신문하고 그러니까 당신 뭐 경찰서 간도 아니고 왜 이러는데 뭐 다른 부동산 가면 안 그러는데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그래서 참 어려워요. 확인하기가. 너무 막 심하게 하면 또 수사관이 뭐 조사하는 것처럼 되고 기분 안 나쁘게 잘 해야 되니까요. 자, 그래서 답은 2번. 요거 하나 기출문제네. 18번 기출문제. 지금 기출문제가 좋은 편인데요. 2번이 답이고요. 3번. 분양대행하고 받는 수수료는 중개보수가 아니니까 많이 받아도 되죠. 분양대행하고 뭐 이삿짐센터 알선하고 컨설팅 해주고 받는 거는 많이 받아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법정보수를 초과해서 받으려면 영수증 달라고. 영수증 줘요 안 줘요? 보수 받으면 줄 수밖에 없어요. 그 법적으로 영수증 주라는 말은 없지만 돈 받았는데 영수증 달라고 하는데 특히 법인인 경우는 반드시 그 영수증을 첨부해야 되거든요. 법인 장부에 기록을 해야 된다고요. 법인하고 하면 반드시 영수증 달라고 그래요. 그럼 영수증 줄 때 법정 보수만 적고 나머지는 컨설팅 수수료 이렇게가 따로 발급해주면 되겠죠. 그 대신에 나중에 소송을 대비해서 컨설팅을 해줬다는 증빙 서류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뭔가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요. 컨설팅이 타당성 분석이거든요. 뭐 세무 수익률 타당성, 수익률 분석, 세무 분석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그 근거 자료만 남겨놓으면 돼요. 각종 용도 지역지구 그 토지 용계 확인서 이런 거 발급받은 서류 많이 모아놓으면은 그게 컨설팅 보고서가 될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컨설팅 보고서 해가지고 표지에 제 사진까지 붙여가지고 이렇게 주서 사기꾼들이 자기 사진은 안 붙이죠. 사진까지 붙이고 누구누구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이렇게 해주니까 어떤 여자분이 50장 해가 줬더니만 눈물을 흘리더라고. 이때까지 부동산 다녀봐도 이렇게 한 사람 처음 봤다 이렇게 하면서. 근데 혼자만 그렇게 별다하게 하니까 망하게 되더라고. 옆에 중개업소에서 왕따 시켜서 잘난 척하고 저런다고 재수없다고 아무도 공동중개도 안 나오고 이러니까 망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 그러니까 힘들어. 이게 어느 정도 보조도 맞추면서 해야 되니까. 이상하게 제가 지나 뭐 물건 없다고 그래. 분명히 올라와 있었는데 그 없다 따나 금방 나갔다 이렇게 이야기 다른 놈 학원을 다 하면서 그게 이제 왕따 시키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4번 중개대상물인 주택의 소재지와 중개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 개업공개사는 중개사무소의 소재지 관할 시도 조례에 정한 중개보수를 받아야 된다. 사무소 기준입니다. 사무소 기준. 따라서 만약에 분사무소에서 중개행위를 하였다면 분사무소 시도 조례가 정한 보수를 받죠. 나머지는 분사무소 관련된 건 전부 주된 사무소입니다. 분사무소 설치신고, 분사무소 이전신고,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등록, 분사무소 업무정지, 분사무소 휴업신고는 모두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입니다. 다만 분사무소 지도감독은 분사무소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도 가능하고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도 가능합니다. 5번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거래를 성사시켜 작성한 계약서에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가 작성한 인감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예,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행위에 해당한다. 방법은 맞죠. 이게 대여입니다. 그래서 양도 대여 했는지 안 했는지는 실체적 진실을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예, 그래서 누가 평소에 주된 업무를 했는지 여부를 보고 판단해야 돼. 만약 저 같은 경우 중개사무소에서 다른 사람이 지금 계약하고 도장 찍는 날만 비워놨다가 제가 나중에 퇴근하고 도장을 찍었다 해도 양도대여가 되겠죠. 그런 것도 따지고 보면 양도. 근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심하게 조사해요 안 해요? 전혀 조사는 안 하고요. 민원이 제기되면 조사합니다. 그러니까 민원이라고 싸우지 말고 웬만하면 무조건 이거는 어립니다. 우리는 개업공개사는 무조건 잘못했다 하고 싹싹 빌어야 돼요. 그러면 웬만하면 그렇게 하면 또 막 돈을 요구하고 이런 사람이 있던데 한 번 돈 주기 시작하면 그걸로 끝이 아니더라고. 또 더 달라고 하고 계속 이렇게 하니까 문제고. 어쨌든 그러니까 분쟁이 안 생기도록 하려면 명확하게 일처리를 하면은 민원이 제기될 이유가 없잖아요. 18번에 2번입니다. 19번. 19번 권리금입니다. 이거는 지금 상가금리임대차보호법에 권리금 규정이 신설되기 전에 생긴 판례들입니다. 틀린 것입니다. 1번 권리금이라 함은 영업시설 비품, 유형물이나 그레처, 신용영업상 노하우,
또는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 양도 또는 일정 기간 동안 이용됐다라고 본다. 지금 우리 그 상가금 임대차보호법에 생긴 권리금 용어하고도 똑같습니다. 사실은 이게 권리금입니다. 2번 유형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수 또는 약정 기간 동안 이용이 유효하게 이루어진 이상 임대인은 그 권리금 반환 의무를 지지 않는다. 만약에 임대인이 직접 권리금을 받았다 하더라도 5천만 원 받고 5년 동안 사용하기로 했는데 5년 다 사용했다면 권리금 주인이 내줄 필요 없다고. 임대인이 직접 받았다 하더라도, 임대인이 직접 권리금 받아도 됩니다. 우리는 통상적으로 권리금은 세입자 그 현 임차인만 받을 수 있는 걸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건물주가 직접 바닥 권리금 받아도 됩니다. 자, 그런데 3번 임대인의 사정 등으로 중도 해지됨으로써 약정 기간 동안의 그 재산적 가치를 이용케 해주지 못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임대인은 그 권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된다. 임대인이 받았어요. 5천만 원 5년 동안 장사해주기로. 그래놓고 2년 만에 뭐 재건축한다고 나가라고 했으면 3년 동안 사용 못한 거에 대한 부분은 돌려줘야 된다. 이 말이죠. 다 판례입니다. 4번 이거는 기출문제입니다. 임대차 계약서상 권리금은 임대인이 인정하되 임차인이 점포 요구 시 권리금을 임차인에게 변제한다라고 기재한 경우 임대차 기간 만료 시 임대인이 당연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권리금을 인정한다 이 말은 다른 새로운 세입자에게 권리금을 받아가는 것마저 금지하지는 않겠다는 특약으로 봄이 상당하지 건물주가 직접 내준다는 의미는 아니다. 권리금을 인정한다 이 말은 권리금 인정한다 이 말을 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다른 사람 새로운 세입자한테 받아가는 것마저 금지하지는 않겠다는 특약으로 봄이 상당하다. 옛날에는 그것도 금지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권리금 못 받아가게 금지하는 특약은 효력이 없죠. 강행법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으니까 임대차 기간 만료 3개월 전부터 임대차 기간 종료 시까지 이런 주인이 직접 권리금을 받는다든지 또는 뭐 권리금 회수하는 기회를 방해함으로써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 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건물 명도 시 권리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 그러한 권리금 반환 청구권은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채권을 가지고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판례가 맞습니다. 이게 맞는 게 아니라 행사할 수 없다인데 있다 했네요. 있다 해서 틀렸네요. 행사할 수 없죠. 그 5번이 틀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임차인이 주인이 임대보증금 보증금 안 내준다고 역시 유치권 행사할 수 없죠.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19번에 5번이 정답입니다. 22번, 22번은 2013년 7월 1일부로 시행된 후견 등기 에 관한 법률상 일정한 자는 후견 등기 관계의 사용 목적을 지정하여 후견 등기부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증명하는 서면인 등기 사항 증명서 발급을 청구할 수 있는 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 가정법원에 등기를 한다고 가정법원에 가서 발급받을 수가 있는데 그래 실제로는 이게 등기가 되어 있으면 이걸 발급받으면 되는데 등기 안 되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부존재 증명서, 피성년 후견인 부존재 증명서 발급받으면 됩니다. 피성년 후견인이나 피한정 후견인 본인 1번에 그 다음에 피성년 후견인이나 피한정 후견인 그 다음에 3번 성년 후견 감독인이나 한정 후견 감독인 4번 피성년 후견인이나 피한정 후견인의 배우자 또는 사촌인의 친족 그 다음에 5번 제한능력자와 부동산 처분 행위를 한 상대방 이 부동산 처분 행위를 한 상대방은 발급 확인할 길이 없다고 그럼 직접 떼오라고 해야 되겠죠. 그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보고 의심스러우면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부존재 증명서 가정법원에 가서 발급받아 오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 상대방은 5번이 답입니다. 그래 상대방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밑에 출제가 예상되는 문제다 적어놨는데 저는 예상 안 되는데 뭐 사람마다 다 다르죠. 왜냐하면 이게 후견 등기 등에 관한 법률이 우리 시험 범위는 원칙적으로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신세를 냈기 때문에 옛날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에서 바뀌었잖아요.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개정됐기 때문에 출제가 예상된다 이렇게 해놓은 건데 이 후견 등기 등에 관한 법률 자체가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닙니다. 자, 그 다음 전부 지금 민법 내용입니다. 23번, 24번 다 민법인데 23번 하나 더 보겠습니다. 개업공개사 갑이 A와 B가 공유하고 있는 X토지에 대한 A의 지분을 매수하려는 을의 의뢰를 받아서 매매를 중개하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 갑과 을은 민법상 위임관계에 있지 않냐므로 갑은 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요물을 부담하지 않는다 했는데 판례는 개업공개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요물을 부담한다. 그래서 뭐 등기사항 증명서 떼보고 주민등록증 확인하고 그 다음에 등기필 정보 확인하고 이런 게 선관주의무를 이행하는 겁니다. 직접 우리 법조문에 뭐 주민등록증 확인하고 등기사항 증명서 떼봐야 된다 이런 명문 규정은 없죠. 선량한 관리자의 주요무가 있기 때문에 실무상 다 확인해야 된다고요. 등기필 정보 등을.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 갑은 매매계약서에 A와 B의 주소를 기재해야 된다. 지금 A 지분만 거래하니까 뭐 B 주소에 기재하는 게 A하고 거래 당사자 인적상 기재해야 되죠? B는 거래 당사자 아니죠? 공유 지분만 처분하는 경우는 다른 공유자 동의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틀리고 3번 갑은 A의 지분 처분에 대한 B의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될 의무가 있다? 없잖아요. 공유물 전체를 매각하려면 동의받아야 되지만 공유 지분만 처분하려면 다른 공유자 동의받을 필요 없죠? 그래서 틀렸고 4번 매매계약 체결 시에 매매대금은 반드시 특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는 게 판례입니다. 5번이 그래서 답입니다. 갑이 X토지에 재단권이 설정된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중개하였고 후에 재단권이 실행되어 을이 소유권을 잃게 되었다면 을은 갑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예,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게 저당권 설정되어 있는지 이런 걸 확인 설명해 줄 의무가 있어요. 제가 아까 사기죄가 돈 빌려주면 사기죄가 되냐고 했는데 이게 만약에 담보를 제공했는데 그 담보가 건조당이 많이 설정되어 있는 것에 대해 후순위로 담보를 설정해 주면서 선순위 있다는 말을 안 했어요. 그러면 사기 될까요 안 될까요? 등기부 떼보면 확인할 수 있잖아요. 만약에 빌려준 사람이 근데 떼보지도 않고 빌리려는 사람 말만 듣고 그냥 담보 제공해 준다고 해가지고 선순위 저당권 있는 거 확인도 안 하고 후순위로 완전히 담보 가치도 없는 거 담보 설정하고 돈을 빌려줬어요. 못 받았어요. 기망 행위에 의한 사기가 되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물론 떼보면 알 수 있지만 확인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 개업공개사도 적극적으로 설명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근저당 설정되어 있는 거 꼭 설명해야 됩니다. 만약에 설명 안 해가지고 나중에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설명했는지 안 했는지는 어떻게 확인해야 돼요? 그 확인 설명서에 기재해놔야지. 기재 안 해놓으면 아무리 설명해도 나중에 들은 적이 없다 해버리면은 누구 말을 믿겠냐고 이 판사가. 둘이 판사들이 헷갈린데 보면 완전히 증거 없는 거는 무조건 정반대로 말하는 거예요. 증거가 명확하게 없는 거는 그러면 아무래도 의뢰인 말을 믿을 가능성이 더 많아요. 개업공개사 말 믿을 것 믿는 것보다는. 확인 설명서에 항상 확인 설명서에다 기재하면 돼. 등기부 보고 뭐 선순위 저당권 얼마 설정되어 있다. 왜냐하면 지금 전세 이런 거는 거의 100% 완벽한 물건은 없어요. 그런 게 설정 안 돼 있다 하더라도 지금 시세의 7, 80% 돼 있기 때문에 경매 넘어가면 보증금이 떼일 가능성이 많거든요. 23번의 답 5번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이제 이거는 시험에는 좀 전에 했던 거는 그렇게 많이 나오는 파트는 아니고요.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 그게 385페이지에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민사특별법에서 각각 한 문제 우리 중개실무에 각각 한 문제 반드시 나오죠. 또 민법에 민사특별법에서는 다섯 개 법에서 여섯 문제가 나오니까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이런 게 두 문제 나올 수도 있어요. 하나 법은 두 문제 나와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는 이제 쉬었다가 385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